안녕하세요. 새롬이에요. 오늘은 구독자 2,000명 기념해서 이벤트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굉장히 뜨문뜨문 올렸음에도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속했던 대로 오늘은 하트 쉐이커를 이벤트 아이템으로 만들 거고요. 하트 쉐이커 밤하늘 테마로 만들어 볼게요. 레진을 준비할게요. 사용할 레진은 크리스탈 레진이고 클리어 킥타임 6시간이면 굳는 레진이죠. 아, 주제 2, 경화제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섞으실 때 투명해지고 물결 무늬가 없어질 때까지 섞어주셔야 돼요. 색을 만들어 볼게요. 색은 밤하늘이기 때문에 파란색과 보라색을 베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색깔이 썩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색이 완성됐습니다. 색이 다 들어갔고요. 이대로 한번 굳혀볼게요. 이제 쉐이커 안에 들어갈 그 메인 파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쪽에 이 고리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할게요. 니퍼로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고요. 가장 먼저 레진을 발라주고 베이스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배경 글리터를 다 발랐으면 별 글리터를 조금 넣어줄게요. 아래쪽에 좀 몰리는 느낌으로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하는 동안 이렇게 구슬을 티핀에 껴서 그 달에 장식해줄 장식을 만들어 놓을게요. 1차 장식이 끝난 달에 레진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도트 글리터를 넣어줄게요. 여기에 좀 작은 도트 글리터도 넣어줄게요. 할게요. 마지막으로 레진으로 코팅을 해줄게요.
파우더팅이 끝났으면 큐어링 할게요. 앞면 꾸미기가 끝났고요. 이제 뒷면을 마무리해 줄게요. 뒷면 테이프 달라붙은 거는 이렇게 해서 떼주시면 돼요. 레진을 발라줄게요. 모양 글리터를 조금 붙여주고 마무리할게요. 큐어링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진 발라서 코팅해주면 다른 마무리가 돼요. 작업이 끝난 달에는 장식을 좀 달아주려고요. 구슬하고 별 파츠를 달아줄게요. 구슬 하나, 별 파츠 하나, 해서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하트쉐이커에 들어갈 메인 장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흡족합니다. 이제 다 굳었고요. 한번 타령해 볼게요. 색깔이 몇 개는 마음에 들고 몇 개는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는데 하여튼간 장식을 해서 좀 마음에 들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밑면은 울퉁불퉁한 게 있기 때문에 갈아서 좀 다듬어 줄게요. 이제 뒷면에 그 OHP 필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할게요. 아, 뒷면에 필름지 붙였고요. 이제 여기 이제 고리를 달아볼게요. 안에 장식을 채울 건데
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메인 장식 있죠? 메인 장식을 하나씩 놓고 먼저 이제 위를 위쪽도 마찬가지로 OHP 필름으로 막아줄게요. 먼저 레진을 바르고 앞뒷면이 다 붙어졌고요. 이제 꾸며볼 건데 뒷면부터 꾸밀게요. 뒷면에 전체적으로 레진을 발라줄게요. 케어링 할게요. 뒷면 꾸미기가 끝났고요. 이제 앞면 꾸미기를 해줄 건데 앞면은 좀 단순하게 꾸며주려고요. 이걸 샀거든요. 클리어 패스트라고 2시간 정도 되면은 경화가 된대요. 경화는 딱딱하게 굳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이걸로 코팅을 해보려고요. 우선 뒷면부터 한번 코팅을 해볼게요. 비율이 주제 2에 경화제 1이네요. 여기 윗면에 튀어나오는 장식이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삐뚤삐뚤해지니까 이렇게 약간 2시간 후에 만나요. 뒷면과 앞면 코팅이 끝났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굳는데 제가 사용하는 물티슈가 그 여기 하트쉐이커 위쪽으로 떨어져서 이거 지금 다시
코팅한 건데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지저분하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도 생기게 되고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이 돼버렸네요. 너무 죄송한데 이거를 다시 만들기엔 재료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못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좀 안타깝지만 이 상태로 이벤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최대한 완성은 했고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재코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완성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좀 있었어요. 말리고 이 굳히고 있는데 뒷면은 잘 말렸고 앞면 말릴 때 굳기 전에 위로 사용하던 물티슈가 떨어져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덧바르고 수습을 했는데 좀 많이 지저분하고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모양을 좀 볼까요? 앞면은 똑같은 테마로 꾸몄어요. 똑같은 테마인데 조금 위치만 다르게 해서 꾸몄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장식을 꾸며주고 이런 식으로 뒷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아래쪽에 꾸며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위쪽 왼쪽으로 사이드로 해갖고 꾸며줬고요. 뒷면은 여기 해파리 필름지가 들어갔어요. 얘가 지금 상태가 제일 안 좋긴 하거든요. 얘가 좀 피해를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재코팅을 했는데도 보시면 좀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얘도 지금 조금 이런 사이드 쪽이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색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꾸며줬어요. 앞면은 뒷면만 조금 이렇게 특색 있게 조금 다르게 꾸며줬고요. 만들기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이벤트에 꼭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항상 이벤트 하시는 거 아시죠? 혹시 이번 영상을 처음 이벤트 해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주로 댓글로 참여를 받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구가 꼭 들어간 댓글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제가 말한 문장이 들어가지 않은 댓글은 이벤트에서 제외돼요. 그 이벤트 문구만 있으면 무조건 이벤트 참여가 됩니다. 그 이벤트 문구는 구독자 2,000명 이벤트 참여고요. 그렇게 써서 보내주시고요. 또 응원의 말이나 그런 저한테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거나 뭐든지 좋으니까 댓글 같이 달아서 제가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이벤트 문구가 들어간 모든 댓글은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6명을 뽑아서
그 여기 중에 제가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이벤트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저도 기대가 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되게 오래 이틀에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것도 업로드가 늦어진 점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벤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만 참여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